대한민국 정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렸다. 그가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무려 19일 동안 사람 2명이 곡기를 끊고 장기간 단식을 이어오던 중 18일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국회 당 대표실에서 단식을 계속하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이 부른 앰뷸런스에 실려 7시 10분께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단식이 이어지며 이 대표의 건강 상태는 최근 급속히 나빠졌다. 이동할 때 지팡이를 사용한 데 이어 최근에는 말도 잘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 당시 이 대표는 탈수 등의 증상과 함께 의식도 혼미한 상태였다고 한다. 그는 민주당의 대표다. 민주당 소속 의원 모두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단식 현장에서 함께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로 대표의 위험한 단식을 멈추게 하고 속히 병원으로 이송해도 모자랄 시간에 상당수 소속 의원들은 각자의 배지를 위해 지역구에 머물렀다고 한다. 사람이 죽어가는 판국에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단식쇼라고 폄하했으며 검찰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것이라 한다. 국정 파트너인 야당 대표의 사활을 건 사투에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마디의 말도 없다. 그는 오로지 내년 총선을 자신의 사람들로 가득 채울 궁리만 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는 대통령실 소속 지원들의 명단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국민의힘 출신이라 당 복귀는 시간 문제다. 약 30여 명 정도 출마자 명단이 나왔으며 현재 여권 역학 구도상 용산에서 정한 출마자의 공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당에선 자기 지역구와 겹치지 않는지 노심초사하는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을 이념 대결로 몰고 갈 것이라 한다. 경제 관련 이야기나 정책 대결은 아예 오간데 없고 오로지 좌우 이념 대결로 또다시 대한민국을 이분법으로 갈라지게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기념축사를 비롯해 지난 9월 15일 인천상륙 73주년 기념식에서도 공산주의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선동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문화자유행동이란 단체에서 진행한 행사에서 광화문 광장을 조선시대 인물로 채우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나는 우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란 발언까지 나왔다. 바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얼마 전 육군사관학교 내부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논란으로 시작된 이념 논쟁에 불을 지핀 것으로 급기야 산소 같은 여자란 별칭으로 유명한 배우 이영애의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위해 5천만 원 기부 뉴스가 쏟아졌다. 배우 이영애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는 과도했지만 그래도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우뚝 솟아있게끔 그 초석을 단단히 다져놓으신 분으로 생각된다면서 그분 덕분에 우리 가족도 자유대한민국의 품 안에서 잘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보수와 뉴라이트 역사학자들은 이승만을 가리켜 건국의 아버지라 부르며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애가 이승만 기념관 건립모금 운동에 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보수 언론들은 앞다퉈 이를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배우 이영애의 자유 발언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최근 유튜브 측은 누군가의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열린공감TV의 컨텐츠 영상들 중 유독 김건희 관련 줄리 키워드 영상들이 대한민국에서 차단하고 있다. 열린공감TV가 지난 2020년 7월 24일 업로드한 윤석열의 처 김건희 그녀는 누구일까란 영상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서 차단되어 있다. 해당 영상은 무려 400만여 명이 시청했다. 이 영상 등을 통해 열린공감TV는 다음과 같이 방송했다. 2008년 10월경 김명신이라는 여성은 자신의 이름을 김건희로 개명한다. 그녀의 이름을 김건희로 바꾼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정호영, 그는 한국 레이컴이라는 방산업체 회장이었다. 무려 재산이 2조 원이 넘는다. 한국 레이컴은 1990년 후반에 시작되어 2000년대 초까지
율곡 대형 군납비리 사건의 중심에 섰다. 당시 한국 레이컴과 함께 삼성 테크인도 고강도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정호영 회장은 2004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가벼운 처벌만 받았고 삼성 테크인도 큰 처벌을 피했다. 이 당시 삼성은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 등 엄청난 비리를 저지를 때였다. 이 모든 것을 당시 이른바 삼성 장학생 출신 검사들을 통해 해결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2009년 정호영 회장은 배우 이영애와 결혼한다. 그리고 2010년 삼성전자는 김건희의 아크로비스타 주상복합 아파트에 7억 전세 설정을 해주기 위해 이른다. 여러 정황상 당시 삼성 회장인 이건희의 이름을 차용하여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개명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김건희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코바나 컨텐츠라는 전시대행 회사에 SBS 출신 아나운서 김범수를 상무이사로 영입했다. 김범수 아나운서는 한국 레이컴이라는 방산업체 정호영 회장과 의형제로 알려진 인물이다. 2012년 정호영 회장의 쌍둥이 남매 돌잔치에는 아주 극소수의 지인들만 초대되어 갔는데 이 자리에 김범수는 김건희를 대동하고 간다. 그렇게 정호영 회장의 부인 배우 이영애가 김건희와 친분을 쌓게 된다. 김건희는 코바나 컨텐츠를 통해 많은 인맥을 쌓아갔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2015년 3월 23일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 마크로스코 한국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 행사의 후원사 위키트리는 김행 후보자와 공훈 전 대표와 공동 창업한 회사로 현재도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김행 후보자가 창업한 이 회사는 코바나 컨텐츠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전시회를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공동 주관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런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 행사에 단골로 가서 응원하며 자신의 SNS 등에 행사 홍보를 자청했던 인물이 배우 이영애다. 그리고 탤런트 이영애는 작년 윤석열의 고향 친구로 알려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액의 정치 후원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건희, 그녀에게 우연은 없다.